최저 시급이 만 3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력을 쓰기에도 이제 더욱더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점점 우리네 사회가 기본급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잔업하고 수당 받고 보너스 받고 이러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 말입니다. 그걸 기본급 사회라고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추가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빡빡해지는 거죠. 그 빡빡한 삶을 어떻게 좀 살아내려고 애쓰려고 하면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참, 어떻게든 이제 아등바등거리고 애쓰며 사는데, 그렇게 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이제 힘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제 빚으로 돌려막는 그런 얘기들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무수히 큰 이제 빚을 지고 난 이후에 감당 못하는데 버티고 또 버티고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제는요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겠다,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리소문 없이 폐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폐업 말입니다. 폐업.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좀 현실적이고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일까라는 고민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이제 선진국 같은 데서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한 그들이 실제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변질이 많이 됐는데요. 실제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건 연봉이 2억이든 3억이든 간에 소형차 끌고 다니고 경차 끌고 다니고 살아가는 삶의 그 주거 환경 최소로 줄이고 항상 소득, 그러니까 연금이든 뭐든 배당이든 월세든 안정적으로 월 소득이 계속 이렇게 생성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삶을, 노후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은 걸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른 얘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에 대한 고민들, 생각들도 좀 많이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빚으로 돌려막는 사람도 많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중도퇴직해서 제2의 직장을 찾아야 되는 사람도 많고, 창업하려는 사람들, 자영업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저래 먹고 사는 일상이 되게 빡빡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좀 어떻게 좀 다듬어 가야 되고 해쳐 가야 되나 라는 걱정, 이런 것들을 안할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더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각자 나름의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고 생각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지내는 건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걱정도 해야 되는 거. 참,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따져보고 살펴보고 이제 움직여가고 있는 건데,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원동력, 이제 동력, 에너지, 내공, 생활력, 이런 것들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이제 개개인이 이제 좀더 애를 쓰며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빚을 많이 내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좀 항상 소득, 저축액을 좀 늘릴 수 있을지에 좀 포커스 맞춰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적응하고 애쓰는 쪽으로 바뀌어야죠. 그러한 것들이 좀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스스로 살아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더욱더 이제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가만히 있는데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어떻게든 삶을 좀 다듬어 나가면서, 대비하면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뭐,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우아하고 멋있게 하면서 스트레스 조금만 받는 거, 이런 건 없죠.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해야 이제 그에 걸맞는 이제 돈을 받는 거고요. 뭐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직책도 갖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대우도 받고 싶고, 평판도 좋고 싶고,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다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 그런 것 따위는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고민들이 드는 게 요즘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2024년에 7월 지금보다 1년, 2년, 한 3년, 4년, 5년. 이 뒤의 시간이 더 아마 힘겹고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5년이라고 하는 시간 정도 안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 좀더 낮은 자세로 좀더 조용조용 지내면서 준비해야 되는, 대비해야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착실하게 지내야죠. 좀더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뭘좀 갖춰놓으면 좋을까? 또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해 봅니다. 참 사는 게 막막하잖아요. 많이 어렵고, 많이 겁도 나고. 저도 이제 50 가까이가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들컥 겁이 나기도 하죠. 이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이때까지 일해왔던 시간보다는 이제 적구나. 최대한 길게 길게 일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아이들 이제 취직할 때까지. 그래도 이제 사회인으로서 한 사람의 몫을 할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길러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은요, 우리 부부 이제 노후 생활도 또할수 있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좀더 어떻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고. 이제 각오하고 이제 모두가 달라진 거죠. 60세 은퇴, 80세 죽음이 아니라 70세 은퇴, 100세 인생이다 보니까 60세 이후에도 뭘 하면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제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좀잘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좀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산다라는 게참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책임감을 당연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책임감 속에서 이래저래 많은 것들을 또 가져가야 되는데. 괜찮아질 수 있으려나?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들을 더더욱 더 하며 지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좀더 나은 미래, 나중을 생각하지만, 미래는 너무 멀리 있고, 현실이,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니, 현재에 좀더 성실하고, 착실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 하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의 분량의 일에 좀 착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 거죠. 그게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먹는 중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천천히 천천히 뭔가를 갖춰 나가겠다, 이뤄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뭐 움직이는 것도 안될것 같고, 너무 놀아서도 안 되겠고, 적당한 범위에서 서서히, 천천히 시간을 갖춰가며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더 하는 중입니다. 그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마음먹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움직여 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의 길이 그래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내야죠. 잘 움직이고, 잘 살고, 성실하게, 무던히,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더욱더 필요하겠다라는 것.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금을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몫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저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좀 축적해 나가고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